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도면을 선생님이 다 그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A부분 단면 상세도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여기서 길이를 한번 재보자. 그러면 디스트라는 개념은 여러분 스케일 재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면을 돌리겠습니다. 원조 해놓고요. 아로.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수 있죠. 자, 한번 그려봅시다.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먼저 레이어 가지고 땅을 먼저 그립니다. 라인. 자, 이 선에 맞춰서 그냥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렇게 땅을 그린다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중심선이 몇개 있느냐 봅시다. 자, 지금 중심선이 이쪽 하나하고, 그렇죠? 여기랑 지금 이쪽이죠? 처마. 여기에 보면 처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외벽이 있습니다. 자, 이쪽 치수를 한번 볼까요? 5100입니다. 즉, 자, 먼저 여기 첫 번째 걸리는 거 한번 볼게요. 라인. 중심선. 이제 땅에 걸리는 중심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라인. 이 부분에 땅에 걸린다. 자, 이 간격이 얼마일까요? 여기서부터까지 여기 나와 있죠? 3600과 이쪽 차이는 200이네요. 다시 3600, 아, 이 뒷부분이네요. 즉, 3600, 300, 1200. 합이 5100입니다. 옵셋 5100. 여기서 띄우고 있죠. 자, 여기는 분명히 벽체의 중심선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라고요? 그렇죠? 첨하니까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나중에 헷갈리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절단선. 여기서 DI. 여러분들 스케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면 재보면 되겠죠. 여기서 얼마? 약14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옵셋 1400. MA. 그 다음에 자, 단면선 가지고 라인 F8번 풀고 절단선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DR 이렇게 세팅이 된 겁니다. DR 학생들 아시겠나요? 자, 여기서 이제 벽체 중심선입니다. 자, 벽 지금 1점 얼마일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는 DI 200이고요. 그 다음에 단일체 125. 그 다음에 100. 자, 총 얼마냐면 425입니다. 이 425의 중간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옵셋 425의 중간이니까 217.5 맞나요? 217.5. 하나, 둘. MA 옵셋 얼마? 200. 여기서 200. 여기까지는 어떤 선? 그렇죠. 여기까지 콘크리트고요. 옵셋 100. 여기는 벽돌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문제 주어진 조건을 약간 변형했습니다. 안에는 콘크리트고 가운데 단일재 들어가고 어디요? 여기는 벽돌이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바닥을 그리기 전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어디까지 벽이고 어디 바닥이고 어디까지 위로 벽 위에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면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치수가 바닥 치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 자, 계단의 단수를 보고 알수 있습니다. 자, 현관 부분에 여기가 GL 제로입니다. 0, 150, 300, 450. 맞죠? 다시 신발 벗고 600. 즉 여기는 600입니다. 근데 이 테라스의 개념은 여기에서 바로 나가서 같이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슬랩으로 같은 거죠. 그래서 자, 0, 150, 300, 450. 450, 600. 자, 방 높이는 600입니다. 자, 600으로 한번 먼저 잡아볼게요. 옵셋, 600. 자, 여기까지 TR. 일단 줄게요. 다시 그리면 되죠? 자, 이렇게 되겠죠. 이래죠. 여기서 600이죠. 옵셋, 150. TR. 맞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TR 여기서 이제 땅에서 옵셋 900
기초, 그 다음에 얼마? 250. 자, 한번 다시 여러분들 옛날에 그랬던 거 볼까요? 자, 다시요. 900으로 띄우고 350, 200입니다. 다시 900 띄우고 350, 200입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래죠. 옵셋 900, 900, 300, 50, 200. 자, 여기서 200, 200, 100.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RLC. 처음에 그랬죠? 지우면 되겠죠? TR. 이레이저. 자, 이쪽 벽이 완성이 됩니다. TR. 자, 그런데 오늘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자, 테라스 부분은 어떻게 하냐. 자, 높이가 어디라고 했죠? 얼마나 했죠? 여기가 600이면 당연히 밖에도 600이 되면 물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공사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테라스에서 신발을 놓을 수도 있고요. 거실에서 출입이 되니까 이 높이를 450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콘크리트 옵셋 150. 여기 뭐가 들어가죠? 단일체가 들어가죠? 자, TR. 이게 얼마까지 나갈까요? 한번 봅시다. 여기 나와있네요. 벽에서 1200까지네요. 자, 여기서 옵셋 1200. 1200, 그 다음에 EX.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옵셋 150.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그냥 편하게, 왜냐면 이게 힘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필렛. 여기서 옵셋 300. 자, 여기는 잡석다지만 콘크리트 필요 없죠. 왜냐면 기초 힘 받는 구조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서 옵셋 50. 200. 여기도 200. RLC. 이레이저. TR. 이레이저. 자, 여러분들 주변에서 배웠을 때 선생님 이게 맞나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힘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은 잡수단지 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토단지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모양은 실질적으로 이런 모양도 있지만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라인, TR. 이런 식으로도 공사를 합니다. 즉 이 부분은 실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는지 이해만 하면 돼요. 잡수단지인가 그냥 밑창 콘크리트. 물론 이 부분도 옵셋 50, 밑창 콘크리트에 있어서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어떻게? 라인. 중심선 MI. 이 부분은 성토 다짐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다시 볼게요. 같이 가져보겠습니다. 무브. 자, 거꾸로 단열재 맞죠? 여기서 150 내려왔죠? 여기서 150, 50, 200. 또 위로는 얼마? 콩자가 다진 밑에 단열재 85 맞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밑으로 옵셋 150 들어갔죠? 50, 200.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해치로 라인. 선생님은 이 부분을 약간 색깔을 달리하겠습니다. 시오. 됐죠? 자, 이 부분도 적당하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넣으면 되겠죠. 또 이 부분도 있겠죠? 여기에도
잡수다 짐 효과를 냈고요. 자, 콘크리트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해치. 자, 레이어 일단 바꾸겠습니다. 해치. 자, 패턴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샌드 너드웨어 콘크리트 이거 한번 넣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 둘 셋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철근 효과. 자, 먼저 좀 끄겠습니다. 아, 끄지 말고 바로 할게요. 자, 라인 끝에서 옵셋 30 EX DR MA. 자, 흰색을 가운데 하나 놓고요. C C 에메이 CO 하나 같이 움직이면 되겠죠. F8번 눌러서 군데군데 하나. GS 질문을 합니다. 꼭 이 간격을 맞춰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편할 때 하시면 됩니다. 라인 CO 이것도 하나 다 옮겨볼게요. 이쪽을 한번 볼게요. EX Move 이건 지우고요. 여기 맞게끔 세미 따지듯이 C. 이건 정해진 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보기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콘크리트 효과 CO 이 부분을 다시 밑에 EX 뭐 이 각도가 중요하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약 45도 정도 선생님이 좀 약간 좀 세웠는데 한 45도 정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 바다 단열재 85 콩자갈증 얼마? 80입니다. 맞죠? 단열재 85, 80. 자, 보호모터. 자, 다시 거꾸로 내려가겠습니다. 위로 80. 자, 위에서 한번 할게요. 근데 단열재는 옵셋 85 이렇게 맞춰줍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옵셋 50 지금 콩 자갈치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야 됩니다. 옵셋 30 모르타르 밑으로 S 다시 TR 자, 보호 모니터는 그 다음 라인. 자, 단열재 MA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보호 모니터 30이고 이쪽에는 DI 얼마입니까? 35죠. 자, DDP 타입 했죠. 이거 절대 단위 크기 25 PO 하나 됐죠. 이렇게 튀어나와도 무관합니다 여러분들. 자, 라인 색깔 바꾸겠습니다. 자, 검은색 CO 250 그 다음에 라인 도면층. 자, 선 특성에 대해서 자, 레이어를 히든으로 바꿉니다. 됐죠? CO 오른쪽으로. 자, 500 10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어려워야 됩니다. 4000
4,500, 5,000, 5,500. 그다음에 6,000. 이렇게 튀어 나온 거는 TR. 이레이저.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해치. 패턴. 자, 패턴은 이제 격자 모양. 이 부분을 드럼 되겠죠. 스케일 한 10으로 한번 맞춰볼까요? 네, 10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색깔 MA.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자, 이 부분 했습니다. 자, 기초만 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 현재 치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랐을 때 거실의 방 높이는 어떻게 현관 앞에 있는 단수를 보고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바닥을 기준해서 다시 다운해서 150. 지금 선생님은 슬래브 위에 이 두께 보온재 두께하고 이거를 약간 150밖에 안 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테라스 구조를 했고요. 자, 이 부분은 인면선이니까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치수 한번 할게요. 자, 여기에 치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인. 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선생님이 잘라 올게요. 치수. 자, 여기서 중심선에서 이 끝까지 아까 얼마였죠? 아, 여기서 얼마였죠? 1200 무브. 이것도 도면 나와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중심선과 이 중심선 사이 얼마? 무브. 얼마죠? 5100. 그 다음에 이 절단스까지 높이는 얼마? 1400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1400 이거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이미 치수. 이미 치수. 이런 식으로 바꿔놓습니다. 지금 현재 1400이지만 그 다음에 이 단수 높이는 여기까지 얼마? 그렇죠. 450이었죠. 그 다음에 이쪽의 높이는 얼마? 150. 자, 단면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욕실하고 똑같습니다. 옵셋 15. 15. 다음 파트 얘기하겠지만 지금 한번 설명할게요. 라인. 필렛. 이 선은 이제 히든으로 바꿔줍니다. MA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다시 이거는 아까 전에 흰 리듬을 바꿔주고요. 라인. 자, 여러분 팁을 하나 줄게요. 지금 이 단면들을 보면요, 평면들을 보면 테라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같은 경우는 턱을 약간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도면에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 이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옵셋 뭐 선생님은 50 정도 올리겠습니다. 50, 200. EX 옵셋 200. 이렇게 해서 TR. TR 필렛 이 부분을 TR 자른 거죠. TR 이런 식으로 잡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 안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떨어져서 사람이 상해를 입힐 정도의 높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기 좋게 옵셋 인면도 하겠습니다. 그냥 아, 이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단면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평면도 보면서 지금 테라스 부분. 자, 이 부분이 테라스고요. CO 테라스 거실 주방입니다. 여기가 테라스 거실 주방이었습니다. 이제 도면 실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제 도면 가지고 하부 단면도 완성이었습니다.